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어제 올렸던 그 거지 같은 사연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냉큼 가지고 왔고요. 일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면서 출발해 볼까요? 하루 뒤, 이제 어제 올라온 후기예요. 다들 안녕하셨나요? 어제 글 올리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저 당연히 잠은 단 한숨도 못 잤고요. 아침 되자마자 바로 복도 CCTV 문의해봤는데 다행히도 최대 3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해서 싸그리 다 봤어요.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샅샅이 훑었는데 이 여자 보니까 이번 사건 외에 따로 이 집에 드나든 적은 없었고 물론 그 30일 동안 그러니까 당일 밤 11시가 살짝 넘어가는 시간에 아이와 함께 둘이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 아니, 신랑이었던 전 남친의 톡도 다 확인해봤는데, 뭐, 이미 싸그리 다 지운 건지 뭔지,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특이사항이라고 할 그럴 내용은 안 보였어요. 진짜 간간이 뭐 안부나 생일 축하 연락 정도 주고받는? 그러다가 이번에 자기 아이랑 좀 재워달라는 연락이 있었고 거기다 대고 오 그래 알았다 이런 답변 뭐 이게 전부였어요. 여튼 제 글이 여기서만 조회수 30만이 넘어가고 거기다 뭐 네이버에 다음 카페에 뉴스 등등 엄청나게 퍼졌군요. 결국 그 여자 본인은 물론 주변인까지 다 봤나 봅니다. 아까 오후 2시쯤에 그 여사친한테 직접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를 하긴 합니다. 자기 얘기인 거 알고 있다는데,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주변 동창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져나갔나 보더라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작은 곳이에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 소문은 더 빨랐을 거고 안 봐도 뻔하죠. 여하튼 자기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며 제발 지워달라고 울먹거리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쌍욕 박아줬어요. 아니 뭐 진짜 자기는 뭐전 남편이 아니, 아이는 진짜 전 남편의 아이가 맞고 자기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그때 잘 곳이 없는 데다가 제전 남친과 자기가 많이 친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고 뭐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뭐 용서를 해달랍니다. 그래서 아니, 걱정하지 마. 이 결혼 없던 걸로 엎었으니까. 그러니 너 앞으로는 아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너네 집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그렇게 지내라 라고 해줬어요. 뭐이 여자하고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 댓글 보니까 그 아이 혹시 네 남친 아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던데 솔직히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파혼이고 끝이니까 뭐 친자든 아니든 저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거고 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약금도 네가 다 물어내라 이 자식아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다 부질없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벌써 이 모든 것들 다 말씀드린 상태인데 그 집에서 짐 챙겨오는 거랑 그 외에 여러 가지 취소할 게 많잖아요. 뭐너 알아서 잘 해라. 잘 정리하고 와라.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밤이나 내일 이 인간의 집한테도 다 터트릴 겁니다. 이유는 알려줘야죠. 그리고 전 남친의 경우 오늘 제가 전화 안 받으니까 하루 종일 장문의 카톡으로 안 된다 꼬꼬마 너 없으면 나 절대 못 살아 미안해 이러면서 쳐 빌고 있는데 저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다 끝나서 그런지 읽는 것도 귀찮아요. 다 필요 없어. 여하튼 속이 너무 답답해 쓴 글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 저희 조상님들이 도운 건지 파혼을 하게 됐어요. 뭐 이게 끝이고 그럼 다들 안녕히 잘 지내세요. 뒤에 다른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야 저두 사람 가벼운 관계 절대 아니라니까.
만약 이대로 써니가 결혼까지 갔다면 저 여자 진짜 뻑할 때마다 지 남사친 불러내가지고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마치 지 남편처럼 생각하며 살았을 거라고. 파혼 잘했어요. 더러운 똥물에 굳이 발 담글 이유는 없지. 암 이번 일이 너무 일사천리라 조금 주작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진짜라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만약 내가 쓰니 남친이면 그 여사친이 재워달라 이딴 개소리 했을 때부터 바로 전부 다 이야기했을 거야. 그리고 뭐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걸 대놓고 숨겼다고? 뭐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겠지만 그 전에 아니 어차피 내 집인데 뭐 허락을 왜 구해?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했겠지. 여하튼 그 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기분 나쁠 짓거리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도 이렇게 속이는데 그 전이라고 안 속였을까? 여하튼 쓰니 정말 옳은 결정한 거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번. 밤 11시에 신혼집 복도에서 CCTV 찍힌 거라면 뭐 엄청 늦은 시간에 모임이 끝난 것도 아니구만. 그래, 역시 일부러 처음부터 딱 노리고 재워달라고 했던 게 맞네. 깔깔깔깔. 4번. 있으니 진짜 별꼴이네. 아니, 네 남친이랑 같이 자는 것도 아니고 빈집에 하루 재우는 건데 그렇게 하면 뭐 집이 닳기라도 하냐? 대댓글. 그래, 그럼 너도 니네 집에서 노숙자들 좀 재워줘라. 5번. 아무리 친해도 미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을 밤 11시에 불러내기만 해도 미친년 소리 듣기 딱 좋은데, 비어있는 신혼집에 끼어 들어가서 잠을 잤다고. 야, 애 엄마가 이렇게 개념이 없으니 애도 똑같이 클 거야. 여하튼 동창들 사이에 소문 났으니까 뭐꼴 좋네. 끌끌끌끌. 6번. 역시 본인 이야기는 귀신같이 알아보는구만. 끌끌끌끌. 7번. 아이고 예민하다 예민해. 어? 파혼? 그래 해라 해. 남자만 땡큐지 뭐. 쓰니 너는 절대 결혼 생각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라. 어? 대댓글. 그래 네 남편도 여동창 집에서 자고 오라고 해라. 넌 예민한 사람 아니니까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갈 거지? 2번. 아이고 아줌마 왔어. 오늘은 과자 봉지 잘 챙겨야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제가 선을 넘은 걸까요? 이 가게에서 알바로 일한 지 이제 한달 정도 된 사람이에요. 저희 사장님이 워낙에 좋은 분이라 되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특히 일 끝나고 저희 집도 데려다 주고 같이 밥도 자주 먹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에 경기 안 좋고 힘들다며 SNS에 맛집 광고를 홍보했다. 이런 사적인 이야기도 해줄 정도로 저희 두 사람 엄청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다 이번에 어떤 인스타에 저희 가게 이야기가 올라온 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캡처해가지고 가게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죠. 그러면서 농담으로 사장님, 혹시 이거 뒷돈 쓴거 아니죠? 이랬는데 여기서 다들 아무런 리액션이 없고 대답도 없고 거기다 사장님도 나는 그런 거할줄 모르는데 그냥 여러분 덕분이지 뭐. 딱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뭔가 너무 쎄한 거예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날 출근하니까 사람들이 평소처럼 말도 안 걸어주고 아니 평소 사장님이랑 이런 장난 자주 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니까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혹시 제 장난이 많이 심했던 걸까요? 참고로 여기 단톡방에 일하는 분들 10명 정도 있는데 평소에 다들 잘 웃고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이런 장난쳐도 될줄 알았거든요. 제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댓글 1번. 미친 건가? 이게 장난이냐?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설령 뒷돈을 썼다 해도 그래. 거기서 사장님이 인정을 하겠냐고. 그리고 안 썼으면 안쓴 대로 기분 거지 같잖아. 아마 상대하기도 싫었을 거다. 고작 한달 겪은 고용주한테 왜 그리 격없이 굴어요? 애초에 너 뒷돈 썼냐? 이런 말 자체가 이 집을 그 사람들이 높이 평가할 리가 없다. 이런 소리잖아. 제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말을 뱉어요. 2번. 뒷돈 썼냐라는 말.
이거는 이 가게가 이런 데 올라올 리가 절대로 없는데 이게 웬일이야? 딱 이런 뜻인 거잖아. 지랑 친하면 막히도 된다는 딱 그런 그지 같은 인간이니. 친하고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어려워해야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 그런 걸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미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사장님 입장에선 걸러야 할 사람으로 분류가 된 거지. 그리고 너도 그래. 네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분류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그지 같고 비참한 건지 꼭 깨닫길 바란다. 3번. 저도 자영업을 좀 제법 오래 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요. 알바생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들이 잘해주기만 하면 척기어 오르고 나댄다고. 내가 지친 건줄 안다니까. 4번. 야, 그렇게 할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능지면 그냥 쥐구석에 처박혀 있어. 쳐 나오지 말고. 아? 5번. 야, 세상 누가 봐도 그냥 미친 건데 제가 선을 넘은 걸까요? 이딴 질문하는 꼬라지 보니까 능지 개박살이다. 깔깔깔깔. 6번. 아니 도대체 니네 부모님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길래 자식 가정교육이 이따위야? 패급을 사회에 내놨네. 니 부모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은 사장님만 불쌍하다. 야, 싸대기 안 쳐맞고 그 정도로 끝난 걸 다행이라 알아. 7번. 그래도 네가 사람 새끼면 이런 글 올릴 시간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야지. 그런 모습도 없는 거 보니까 말 그대로 구제불능이구만. 깔깔깔깔. 이두 사연의 공통점이 있죠. 제정신이 아니다. 뭐첫 번째 사연, 뭐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이게 좀 뭔가 구리거나 어려운 부탁은 애초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더더욱 안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마치 뭐 무인도에 표류를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뭔가 꼭 어려운 부탁을 해야겠으면 만약 제가 저 여자였다면 친구 배우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바꿔달라 한다든지 모든 걸다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한번 해볼까 말까 뭐 그런 거까지는 해볼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게 잘못된 거지. 아무튼 뭐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